배우 김정현과 ON 엔터테인먼트가 전속 계약을 두고 분쟁을 겪고 있다. 김정현 측이 개인 홍보를 맡고 있는 홍보서를 통해 소속사 ON 엔터테인먼트와 12일 0시 기준으로 계약이 만료됐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홍보사 측은 현재 김정현 배우의 건강 상태로 인해 대리인으로 김정현 배우의 형이 소속사와 계속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이 대량 생산됐으나 소속사와의 협상으로 인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계약 서성에 전속 계약 기간이 만료된 상황이기에 지금부터는 김정현 배우의 실추된 명예와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들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현 측 공식 입장에 따르면 김정현과 대리인인 형은 말하지 않은 많은 억울한 사정이 있었으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피하고자 말을 아낀 채 전 소속사와 최대한 협의를 통해 매니지먼트에 대한 모든 일을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이들은 그간 협의를 위한 접촉도 있었지만 소속사 측의 협의에 대한 진정성, 성실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 지속됐다. 소속사와 모회사가 더 이상의 협상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무법인 율과 함께 김정현 배우의 추락된 명예와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침묵했던 것은 김정현 배우가 드라마, 시간, 하처로 배우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일련의 모든 일에 대한 사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도의적인 미안함이 있었던 소속사에 대한 배려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일파만파 터져 이를 바로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측은 드라마, 시간, 캐스팅 전부터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했고 제작 발표회 당일에는 구토를 하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사가 이를 무시하고 스케줄을 강행하고 소속 배우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년 적자를 내 폐업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김정현 배우만 계약 만료와 관련된 이슈를 언론에 제기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ON 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업 구조 재편 과정에 있다. 김정현을 제외한 ON 엔터테인먼트 소속 6명의 배우는 전속 기간 동안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원만히 계약을 합의해지하는 절차를 밟았다며 반면 김정현의 경우에는 활동 기간 중에 사적인 이유로 11개월 동안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 기간 동안 ON 엔터테인먼트는 김정현의 재기를 위하여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다시금 정상적 활동을 하게 됐다. 따라서 김정현에 대한 계약 종료 및 해지 문제는 다른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정현은 지난 3월 일방적으로 전속 계약 만료를 주장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 또한 템퍼링 위반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ON 엔터테인먼트는 연예중재기구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했고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해왔다. 금일 보도된 김정현 측 기사 중 ON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주장은 김정현 측의 일방적이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고 호소했다. 이하 김정현 배우 측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김정현 배우의 전 소속사 ON 엔터테인먼트와 모 회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우선 김정현 배우는 금일 0시를 기점으로 소속사 ON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현 배우와 그의 대리인인 김정현 배우의 형은 계약 기간 관련 의견 차이가 발생한 직후부터 전속 계약 만료일인 어제까지 말하지 않은 많은 억울한 사정이 있었으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피하고자 말을 아낀 채 전 소속사와 최대한 협의를 통하여 매니지먼트에 대한 모든 일을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협의를 위한 접촉도 있었지만 소속사 측의 협의에 대한 진정성, 성실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소속사와 모회사가 더 이상의 협상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무법인 율과 함께 김정현 배우의 추락된 명예와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침묵했던 것은 김정현 배우가 드라마, 시간, 하처로 배우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일련의 모든 일에 대한 사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의적인 미안함이 있었던 소속사에 대한 배려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일파만파 터져 이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김정현 배우는 드라마, 시간, 캐스팅 전부터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였고 실제로 제작 발표회 당일 구토를 하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속사는 이를 무시한 채 스케줄을 강행하고 소속 배우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적자를 내어 폐업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김종현 배우만 계약 만료와 관련된 이슈를 언론에 제기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 시각 이후부터 김정현 배우와 관련해 계약 기간에 대한 예측이 명예훼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는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정현 배우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하여 의도치 않은 일로 피로감을 안겨드린 대중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배우 서예직과 불참을 확정하면서 13일 개최되는 제57회 백상예술대상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된 가운데 각종 논란에 대해서 언제쯤 입을 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서예지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서예지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해 백상예술대상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서예지는 틱톡에서 진행된 제57회 백상예술대상 인기상 여자 부문에서 약 78만 표라는 압도적인 투표수로 1위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로 TV 부문 최우수 연기상 여자 부문에도 노미네이트 됐다. 서예지는 지난해 사이코지만 괜찮아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인기상 수상 확정과 최우수상 여자 부문 후보에 등극했음에도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시상식 전날 불참을 결정했다. 앞서 서예지는 MBC 드라마 시간에 출연했던 김정현이 당시 보였던 태도 논란을 조종했던 여배우로 지목됐다. 당시 연인이었던 그가 김정현이 상대 배우와 스킨십을 하지 못하도록 대본 수정을 요구하는 등의 언행을 보였다는 것. 이와 함께 학폭, 학력 위조 의혹까지 불거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서예지 측은 김정현 측의 확인 결과 드라마 관련 논란이 서예지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받았다. 이에 대해 본인이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라고 부인했다. 그런 가운데 서예지는 이번 제57회 백상예술대상에도 불참을 결정했다. 각종 논란과 관련해 아직까지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언제쯤 입을 열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눌러 흥미로운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